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죠.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럴 때는 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 온열질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낮에는 이제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 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밤부터 제주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되도록 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뭐 폭염의 장마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거겠죠. 아무래도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좀 무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만한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부터 가죠. 정재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든 땅 좋고 물 좋은 고장, 매해 맞는 풍작에 사시사철 축제를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제철 농작물 파티, 지금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신나는 음악과 현란한 춤사위, 그리고 잘 여문 작물이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사시사철 파티가 열리는 원동! 이번 여름엔 옥수수! 땅땡이 파티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죠. 알도 수염도 버릴 것 하나 없는 여름철 건강 간식거리 찰옥수수를 소개합니다. 제철 맞은 찰옥수수 찾아간 곳,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경남 양산시 원동면입니다. 여름이다. 와, 이게 정글이야, 밀림이야.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잠시만 예. 일어나 보세요. 예. 아니 지금 이게 옥수수인 거죠? 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 개수로는 파악을 안 되고, 네.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 딱 봐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확 시기가 언제죠?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오신다 해서 기다리다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네. 아, 얼른 서둘러야겠네요. 네. 이르면 5월 말부터 시작해 8월 초까지가 제철인 찰옥수수. 영양도 풍부하고 조리법도 쉬워서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담백한 맛은 물론 찾은 식감이 좋아 먹는 재미도 있는 찰옥수수입니다. 근데 이 토시는 왜 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예, 이 옥수수 잎에 네. 이 가시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상처가 나고 그렇거든요. 아니, 이게 딱 보니까 되게 밀림처럼 빽빽하게 있는 게 닿으면 가시가 네, 따갑겠군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게 칼날 같습니다. 솔직히 뭐 상처가 나고 그렇거든요. 아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토시 이거 긴팔. 아. 이제 보호를 이제 잘해요. 그럼 한여름에 너무 힘드시겠다. 그럼 뭐 농사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자, 가자! 예, 따로 오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볼까요? 오, 진짜 정글 같다. 예. 옥수수 수확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 대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다시 옥수수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수확이 끝난 거지요. 아 그럼 못 쓰는 네. 나무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재활용 대비 아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가 네. 되는구나. 이렇게 수확을 할 시기에는 이렇게 한 수확하고 정리하고 아,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 제가 또 낯질을 좀 해봤거든요. 6시 내 고향에서 이거를 딱 잡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그렇게 하면 안 아버님 이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 둘 셋 제발 알았네. 이제 대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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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45도로 이거 어떡하죠? 오! 이거 약간 좀 재밌는데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이거 언제 다 하지? 찰옥수수는 너무 늦게 수확하면 단맛이 줄고 알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인 지금이 가장 바쁜 때고요. 그래서 저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각자 한 줄씩 맡았는데 와, 이게 아버님 수확 속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뭔가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말할 여력조차 없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덥거든요. 이게 낯을 베는 게 체력 소모가 많이 돼요. 아버님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제가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온 힘을 다해 낯질을 했답니다. 옥수수를 그만큼 맛있게 먹으려면 또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이 따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열심히 수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찰옥수수 맛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따왔는데 제가 옥수수 삶아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옥수수를 삶을 수 있을까요? 옥수수 얘 껍질을 네. 한 껍질만 이렇게 딱 놔뒀거든요. 아, 다 까는 게 아니네요? 네. 요 껍질에도 영양분이 있고요. 네. 요렇게 하면은 알맹이에 손상도 안 입히고 맛있게 삼겨져요. 그럼 수염도 제거를 하고. 네네. 속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삶으면 수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촉하고 쫀득한 옥수수 특유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염을 얹어 같이 삶으면 달고 고소한 맛이 더 진해진다고 해요. 수염 얹는 거 몰랐네요. 이렇게 단맛 가득 머금은 삶은 옥수수 완성! 고소함은 물론 든든함까지 책임집니다. 옥수수 떡과 노릇하게 구워 치즈까지 얹은 옥수수 전!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옥수수 막걸리까지 준비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잔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걸리부터 시원하게. 와, 이 옥수수 막걸리 맛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와, 근데 이게 강냉이 막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깡냉이의 고소한 맛이 잘 섞여져 있네요. 원동원이요. 그저 매실. 매실하고 옥수수, 네. 산딸기 오. 이런 걸 가지고 특산물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깡냉이 막걸리도 있고 5만 걸 다 숙제 기간도 있으니까 한 20일경 되면은 옥수수 추출을 또 하거든요. 고시네요.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운동을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수 정말 너무 고소하고 어떨 때는 당 충전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원동 옥수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옥수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이 찰옥수수는 그 수확 시기를 놓친 본연의 맛과 향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뙤약볕에도 농민들은 쉬실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틈틈이 쉬시면서 물도 충분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신 찰옥수수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준비한 소식 보셨고요. 이제 이번에는 고향 버스 타고 또 반가운 고향 이웃들 만나러 가시죠.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버스 어디로 갑니까? 아, 이번 고향 버스는 전북 진안에 다녀왔거든요. 승객분들의 특별한 사연을 싣고 아주 그냥 신나게 달리고 왔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에 제가 살짝 알려드린다면 제 얼굴을 보고 고향부터 자식 수까지 줄줄이 맞추신 92살의 승객분도 계셨고요. 자, 과연 어떤 사연들이 이번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진안 버스 출발합니다. 빵빵! 산세가 높아 호남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전북 진안에서 오늘의 고향 버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방 딱 들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출근? 아니면 일부러 전북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네. 해외 살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많이 가야 돼요. 해외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베트남이요. 10년도 있었네. 10년. 아, 베트남에서. 네. 하이테크 설계. 아, 하이테크 설계라 하면은
뭐 제가 지금 다리 설계 뭐 건물 설계 이런 건 알아도 핸드폰 공장도 옛날에 있었고 그런 설계하러 이제 공장 설계 큰일 하시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베트남 두 분이세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어? 하다가 네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어머. 아 카페에서 우연히 네. 그럼 데이트할 때는 한국어로 하셨어요 베트남 말로 하셨어요 영어로 했죠 아 영어로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남편 착한 사람입니다 네 착한 사람 아 그러면 이제 남편은 또 이제 베트남 가고 한국에 계시고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괜찮아요 저기 그러면 이제 짝꿍은 진안에서 살고 있는 거고 남편은 완전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뭐지 거꾸로 됐네. 아니 그러면 부인도 같이 가시면 훨씬 더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편하시지 않나요? 아기를 키우려면. 아, 아기는 한국에서 키우려고 결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남편, 허전해서 어떡해요? 남편 없으면. 아, 좀 슬픈데. 네. 돈 벌는 지금 사회는 과장이니까. 조금 나이 들면 이제 남편 가는 게 더 고맙다고 더 좋다고 네. 할 수 있어요. 아빠 많이 가세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가득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버스 오르려고 하는 순간 아주 은밀하게 저의 손을 잡아 끄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쌈짓돈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그러게요. 나 은밀하게 지금 엄마. 전에 돈 빌리셨나? 아니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음료수 사 먹으라고.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드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저 용돈 받았습니다. 이 돈이 과연 어떤 묘기를 부릴지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 그냥 허투루 쓸 수는 없겠죠? 제가 발걸음을 지촉한 곳은요, 어르신들, 승객분들로 북적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행히 용돈을 주셨던 분도 정류장에 계시더라고요. 저분이세요, 저분. 저기, 어머니!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엄니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덥다고 아 음료수 쏘셨어요. 음료수 하나씩 네 드시기 바랄게요. 네. 크게 쏘셨네. 우리 엄니가 쏘셨어요. 우리 엄니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쏘셨어. 아이고매. 아우 덕분에 분위기가 더 좋네요. 맞아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귀한 마음을 저도 다른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든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아니, 전님이 먹으라고 줬더니 왜 이렇게 마음씨가 좋아서 다 부러워했어.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인심 썼네요. 너무 그냥 마음씨가 좋아.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 아줌마 고마워. 이런. 에? 고맙다고 이런 것도 보통만 먹으면 뭐죠?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고요. 이렇게 또 이웃이 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따뜻한 분들로 가득한 진안 버스 계속 달려볼게요. 진안도 겁나 길이 꼬불꼬불하네요. 지금은 양반이요. 지금 양반이에요? 76년 전 제가 이리 부안세 시집왔거든. 네. 여기가 자갈단이고 그냥 불명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호롱불이었어. 호롱불. 그런데 언니가 여기서 살았어. 네. 그래서 중신한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아, 친언니가? 응, 성수 살고 나는 성수 직장 다녔는데 이제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까까방.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살게 하지. 여기 진안까지 호롱불 켜고 사는 데 오라고 그랬대요. 남자 하나 보고, 신랑 하나 착하다고. 아, 얼마나 괜찮길래 서울에 있는 아가씨를 호롱불 켜는 데로 데리고 왔디야. 신랑이 착해, 지금. 어, 지금도? 마누님은 이리에. 괜찮아. 시집 겁나게 잘했네요, 어머니. 어, 잘해. 근데 이런 얘기. 시어머니가 소문난 싸낙배기였어.
시집살이 삐지게. 아이고. 시계 안 맞나, 시집살이. 이런 반전이. 어느 정도로? 아이고, 맞아, 맞아. 창까지 못 먹고 애 없고 어디 가는 꼴도 못 봐. 자기가 애를 빼서 갔다 가서 일하래야. 일을 할 줄을 알아야지. 아, 농사 지으라고? 어, 뭐 가서 일하라고. 방에 호롱호롱 키로 갔잖아. 어, 그랬더니 나보다 방을 자빠져 자러 갔다. 호롱불 키러 갔는데 자기 내년이 나와가지고 홀딱 뒤집어버렸어. 어, 며느리가? 그래. 어, 센 며느리네. 캐파부서지. 그냥 아주 그냥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됐냐. 아, 요즘 며느리인데? 어, 막 캐파부서더니 우리 집 아저씨는 그만이야. 착한 남편. 시어머니 나한테 한마디 했어. 어머니. 엄니 이 집 시어머니 알았어요? 네, 알지. 옆집이 사는 게 앞집이 사러. 아주 말도 못해.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는 또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아, 네. 너무나 심해. 우리는 시대 안 맞는 시집살이. 나는 그때는 아이고, 76년 얼마나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는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키고. 네. 지 인생 지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를 해. 지우려고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속상한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부합년이에요, 바라겠습니다. 9학년이에요 아버지는? 아, 아버지도 9학년이에요? 네. 9학년 2반. 9학년 2반? 아, 2. 이 버스 안에서 제일 어르신이에요. 진안군자도 셋째가. 아, 진안군에서도 셋째가요? 네, 닭띠. 오! 아버지, 저도 닭띠! 오, 반가워요, 아버지. 같은 띠, 닭띠. 개유생. 저 기유생. 반갑게 이뻐. 아버지, 보는 눈이 닭띠랑 잘 맞으세요, 두 분이. 혈압그림 무려, 혈압그림. 어떻게 하셨어요? 전라북도 인물인가 나와요? 아, 얼굴에 써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아빠는 하나가 아들인가 있고. 저요, 아들 있어요. 신랑이 하나 있고, 그죠? 그쵸, 신랑. 울리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요배. 네. 배고프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친구를 만나면 같이 술도 밥도 먹고. 그럼 오늘 뭐 장에서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친구 하나 만나기로 했어. 친구? 그럼 친구도 92살? 92살. 30년. 아, 30년? 늦게 만나셨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한테도 좀 인사드려도 되겠죠? 92살 동갑내기 친구분을 만나러 두 분의 단골 모임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닭띠 세 분이 만나시죠? 아, 바로 저분이세요. 진짜 젊으시죠? 저기 미남 청년이세요. 야, 근데 92세가 그러면 92세시면 몇 년생이세요? 한방년 8월 6일생. 사실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죠. 그 친구 이름이면 이름까지 지 아버지 이름 성까지 다 알려줘. 그래야지 친구지. 그냥 지나가는 몸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아, 진짜 친구랑 30년 우정의 비결이. 네. 그러면은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생일 기억하세요? 에이, 친구 왔다! 나만 비그 예절을 잘 지켜. 일상이 빠르고. 어디 가서 부에 한 번도 성질을 안 내고. 아버지는 친구 어떠세요? 그게 다시 없는 나.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친구끼리 만나는 거 보고 어떠세요? 우리 아저씨하고 겁나 친한 친구예요. 그 양반 신랑은 돌아가십니까? 한 8년이야. 아, 이렇게 부부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몰라, 나는 처음 봤어. 아, 그럼 오늘 모임이 어떻게 된 거지? 아, 나 두 분 이제까지 짝꿍인 줄 알았어요. 나 처음이요. 아, 자리만 엮으시군요. 점심 먹자고 해서. 아, 저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손님 오셨더라고. 아버지, 오늘 두 분 처음이라는데 이 모임을 주선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다 쓴소리야, 둘이 얘기하면. 아, 심심해서? 아유, 전국적인 사진 나가니까 사진 가자고. 그래서 여섯 시내고 해서 추출해야죠. 정영희 씨 덕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 신화력이 대단하죠. 즉석에서 번개팅이 이루어졌군요. 한번씩 오면은 혼자 밥 먹는 것이 저기 이제 같이 먹자고. 아, 적적하시니까. 그래도 친구가 좋잖아요, 아버지. 90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보여. 그래서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가보면 없어. 다 죽어버리고.
그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고 뭐 같이 한 달씩 먹고 싶어도 먹고 그래서 딱 같이 만지고 있는 거야. 친구야 오래오래 잘 살아. 같이 잘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지요. 두 분의 인생 나들이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먹고 중이에요? 아, 지금 찾기 시절인가? 시절. 지금 시절. 찾기 뭐 시절. 아니, 집에서 무슨 년대는 아버지 뭐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안에서 뭐 나오는지 엄마 맞춰봐요. 그거 못 나온대요, 꽃다리. 알지? 좋다. 그리고 아이고. 아, 저희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거의 반을 뛰어. 네. 오. 얼마 집이야? 얼마 집이야? 이게 25,000원. 아, 이거 비싸네. 2kg에. 아이고. 용당 저수지 가본 거예요, 이게. 아, 용당 저수지. 그래도 이게 간에 좋잖아요. 어, 아버지. 근데 아버지 뭐 이렇게 잔을 많이 부셨어? 아, 식물이요. 여기 아줌마도 계신가? 아, 저기 누구세요? 큰일 났네. 한국에서 만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어디 보자. 환경보호. 네. 아버지 환경보호 위해서 일하세요? 요즘 지구가 어떻대요? 그러게. 예, 예. 우리가 발전만 하지 환경 파괴를 해가지고 오. 그 바다 그 물그신 걸 봐봐.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아유. 아버지네 집 환경은 어떤가 좀 조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가봐, 가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뭔, 엄마, 이게 지금 이게 뭔 난리예요? 이게 10월달에 다 빵지나더라고요. 우리 회전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그때는 그래요. 어? 푸신 주무근이라고. 푸신 주무근이 왔어. 아, 자가면 역지라. 네, 그래갖고. 스트레이드 그 주사를 맞고. 올해. 지금 금전이 8년째인가 10년째인가 그러는데 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살았지. 그냥 죽었어. 10몇 주가 남았어. 그냥 다 죽었었는데 살았어. 그럼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 이제까지 옆에서 엄마가 다 간호해 주시잖아요. 다 했어요. 아이고. 병원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들, 딸내미가 돈 갖다 주면서 그 간병 쓰라고 하는데 왜 너한테 맡기냐고. 그럼 항상 감사하겠네. 그러지. 병은 참 아무 생각 없는데 그저 갑자기 오니까.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많이 고생을 했다. 아주 짝꿍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아프기 전에 짝꿍한테 잘해주셨었어요? 잘해줘도 못했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니 오히려 더 부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야, 그러지. 당연하지. 그냥 신문 내가 보라고 막 아 예.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간호 잘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건강해 주셨네. 그지. 김효 씨, 나 만나고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옆에서 이렇게 나 많이 걸려줘서 내가 이렇게 좋아져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나. 아이고. 아 건강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처럼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오순도 순 나누고 계신 분들이 모인 이것은요. 전북 진안버스였습니다. (목소리) 네, 아, 진안버스 잘 봤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가족들 만나러 들어오신 남편분. 네. 이제 그 베트남 가서 방송을 보실 텐데 어떻게 반대로 됐어요? 베트남 그러게요. 부인은 지난해 계시고 여기 남편은 또 베트남 네, 가서 일하시고. 근데 변하지 않는 네. 거는 뭐 두 분이 부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루에 틈나는 대로 매일같이 영상통화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잘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 내년에는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좋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그리고 사업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전 다른 무엇보다 92살 둔감내기 닭띠 아버님들 서로에게 이렇게 유쾌한 영향을 주면서 지내시는 네.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만난 아버님께 이제 들어보니까 아내는 지금 병원에 계셔서 지금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지내려고 일부러 틈나는 대로 이제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두 분 재미난 것도 가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모든 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정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고향버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같은 이제 무더위를 좀 잊으실 수 있는 고향 풍경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임대호 씨와 함께 떠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야, 오늘 엄청 더웠죠. 그리고 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찾는 것이 시원한 것. 그리고 시원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푸른빛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네, 그곳으로 갑니다. 경남 남이시로 남해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프레시하죠, 프레시. 신선하죠. 야! 목 드세요! 자연은 꿈꾸고 사람은 푸르른 오늘의 고향 경남 남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냥 쫙 올라가시면 됩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소화된다, 소화돼. 나의 삶의 무게가 소화가 된다. 예. 제가 어디를 가냐면 말이죠. 바로 예, 보리암이라고 합니다. 보리암. 네. 해마다 수능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 보리암은요. 이곳 금산의 정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야, 이 몸빵 하나만. 와, 이거 몸빵이 없네, 이거. 보리빵. 잠깐, 이거 보리암이 있는 보리빵. 오. 가세요. 네, 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아. 와, 보리빵을 먹어보죠, 보리암. 빵 받으셨네요. 야,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운명. 정말 운명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네. 6시 내 고향은 내가 아주 참편인데 일하다가 누가서 봐예요. 예예. 아이고. 재밌고. 아, 재밌고. 네, 고장고장이 잘 나오고 재밌고. 어. 6시 내 고향 남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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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남해 바다가 그냥. 와. 이 그림 같은 풍경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남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온갖 귀한 괴석에 눈이 즐거운 이곳은 바로 보리암입니다. 감동이네, 감동. 풍광이? 안녕하세요. 예, 예. 풍광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 우리가 지금 지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네 곳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 가장 핫한 곳만. 네. 오, 참, 네, 그. 어머. 이거죠. 어머. 네, 맞아요. 이게 이거죠. 아, 하나, 둘. 예, 좀 전에 제가 이미 다녀온 곳입니다. 또 한 군데는 여기예요. 아, 여기요? 네, 그럼 두 군데는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곳을 선정해서 찍으면? 네. 예.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뽑아줘요. 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요? 네. 하나, 둘, 셋. 저도 대호 내 것도 남겨봤고요. 인생 사진 찍으셨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네, 남해 진짜 바다입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아, 멸치, 멸치. 아, 남해 멸치. 멸치가 씨알이 엄청 굴래요. 이거 좀 굴래요. 오케이, 됐어. 지금 이거 멸치고 이거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거요? 흑방류. 예. 옛날에는 이 원시어업인데 예. 때려가지고 이리 막아가지고. 아, 죽자가 대나무 죽자. 나무 그렇지. 아~ 네. 전수 따라서 들어오는 거야. 죽방류 안으로. 죽방염은요 좁고 물살이 센 곳에 대나무 발 그물을 세워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죽방염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잡는 걸 보셨어요? 예, 저 같이도 해봤지.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어릴 때. 네.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저걸 주방을 내었다고. 그 대대로 내려온 거네. 대대로 내려. 자, 출발! 천천히 가. 이 죽방용으로 직접 멸치를 잡아볼 수 있는데요. 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최고 인기였습니다. 아, 체험을 해볼 수 있군요. 예, 예. 이건 진짜 특별한 경험이네요. 야, 그렇죠. 신났어, 신났어요. 뜰 채로 슬쩍 건져 올리기만 해도 멸치가 수북하게 잡힙니다. 아, 이런 건 어른도 신나죠. 우와! 어머 어머. 이거 맞죠? 예. 이거 맞죠? 맞죠? 어른인 저도 신났습니다. 예, 예. 와, 은색이네, 은색. 제 눈에는 아주 실하거든요. 지금 이게 요 정도가 너무 많이 치겠다. 그럼 뭐 여기 죽방용 멸치랑 일반 멸치랑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는 상처가 안 나고. 상처가 안 나서? 네. 여기는 딱 가둬놓고 그냥 뜰채로 뜨니까 상처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맛있고. 그래서 맛있고 고급 멸치라는 거네요. 예. 아. 너도 나도 멸치 잡이에 푹 빠졌는데요. 근데 이 멸치가 딱딱딱딱 힘이 아주 좋더라고요. 멸치가 집에서 이렇게 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산에 있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럼 어때 해보니까? 재밌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이거 잡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든 알죠. 아이스파티 다 있어요. 잠깐, 이거 잡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예? 무조건 많이 잡아요. 이 잡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또 신나게 멸치를 잡아봤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왜 안 가져왔어? 이야. 완전 오케스트라 이제. 빰, 빠밤, 빠빠빠빠빠빰. 아, 죽방념 주인 같아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연주에 멸치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아, 이래서 신나셨던 거네요. 그렇죠. 아, 이건 진짜 만나보다. 동남에는 전 옛날부터 보리가 좀 누울 할 때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지금이 적기예요. 맛이 억수로 좋은 맛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예. 예.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억수로 좋은 맛. 이게 바로 남해의 별미 멸치 쌈밥입니다. 우리 윤쪽구 씨는 이 맛 알죠? 와, 바다 향이 그냥 확 오네요. 멸치가 싱싱하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죽방 멸치 맛있는 게 물발이 센 데서 사니까 아~ 그만큼 운동량이 많아요. 운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죽방용 그 할 때 보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전 재밌어 죽어요. 네, 포함 소리에. 네, 동네가 떠나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예, 예. 예. 아유, 그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진짜 우리 삶에 뭐 에너지죠, 예, 에너지죠, 그죠? 네. 그, 예. 세계적으로 이 죽방님 체험하는 데가 여기뿐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세계 유산 지금 등재를 하려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멸치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요. 이렇게 야 여기는 예, 야생화부터. 사방에 꽃이네, 꽃. 오, 엄청 크네. 와, 안녕하세요. 이거 작업하고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꽃들은 이쁜데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꽃은 네. 이름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예. 그럼 표정이 예. 괜히 물어봤다는 표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예. 꽃 이름이 예. 버베나 보나리 엔시스. 괜히 물어봤네.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심었으니까요. 아, 이 많은 꽃을 직접 다 심으셨어요? 네. 다랭이 논에다가 약간 유럽풍의 정원을 그대로 앉혔습니다. 원래 있던 다랑 논에 하나씩 꽃과 나물 심어온 시간이 어느덧 15년이랍니다. 그림 아닌가요? 정원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네. 그 웃음소리 아... 그런 게 저한테 큰 힘이 되죠. 보람이 되고 제가 사실은요 여기 남해 여행 와서 여기는 안 가보면 후회한데서 예. 이거 어디예요? 이게? 하늘 연못. 아 여기가 하늘 연못의 하늘 담은 곳이 있어요. 예. 여기가 바로 인생 사진 맛집. 하늘 연못입니다. 귀여운 척.
예? 깜찍하죠? 여기만 오면 다 소녀가 되십니다. 어머, 사진 이쁘게 나오네요. 사진 맛집. 갱동을 대박으로 들어왔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순간만 예쁘게 잘 나오셨어요. 저희들 지금 친구들 모임하려고 오늘 현지 답 사왔어요. 사돈 답 사왔어요. 그럼 여기로 예, 예. 친구들 데리고 오면 돼. 네, 네. 정원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의 웃음꽃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호 씨도? 그럼요. 네. 자, 오늘만큼은 소년처럼 저도 인생 사진 한번 남겨봤습니다. 멋있다. 아, 여기 남해에 왔어. 여기 안 보면요. 진짜 평생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언뜻 평범한 스카이워크로 보이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공중에 매달린 하늘 그네 때문입니다. 어머! 안 무서워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알았어, 끊어주십시오. 용기를 냈어. 못할걸요? 그냥 김대호 씨 못할걸요? 웃으니까 예. 그냥 웃음만 나오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떨렸어요. 오, 이 친구. 애들은 의외로 편하. 예예예. 예, 예. 타세요? 아, 저 딸이 탑니다. 왜? 어른들은 못 타요. 저희 딸밖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전? 아니요. 우리 저 지우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는 방송 쪽으로 가고 싶어요. 방송 뭐? PD 같은. PD? 오, 지우. 아, 지우 용기 있는 멋있다. 소녀라. 예, 미래의 PD를 꿈꾸는 우리 지훈이 도전. 예, 성공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오케이. 앞으로 꿈이 프로듀서라서. 나 용돈 올려줘.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야, 엄마 하고 싶은 날 다 해. 오, 지우 좋았어. 이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저씨는 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감정을 아저씨도 느껴보세요. 피도 되겠다. 예. 그래서 저도 하늘 그네 올랐습니다. 네. 예.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대우 장군이 섬세한 분인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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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배는 떠났어요. 완전히 세대인데 이거. 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호탕한 겁쟁이는 처음 봤어요. 두려움을 조금만 참으면 하늘을 나는 짜릿한 것 만끽하고 남의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내린 거예요? 했잖아요. 그만! 솔직히 예 정말 아찔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인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우야 PD 꼭 데려옴. 야, 야 뭐, 6시 내고 PD 와서 임하면 먹을 좀 저도 네. 약속. 도장 찍고. 그때도 하늘 근데 다 좋지 말고요.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와.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요 비탈진 다락농과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다랭이 마을입니다. 바다 색깔 너무 예쁘죠? 다랭이 노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섬이다 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물을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액기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층으로. 이야, 저건 그립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잡초 뽑고 계세요? 잡초 뽑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또 사용해야 될 타임 투브도 따로 따고 그래요. 풋자라 풀 풋자라 풀인데 네. 안 갑니다. 아니 근데 꽃 자르면 안 된다. 아 풀 자르고 있습니다. 풀 자릅니다. 네, 꽃 자르면 안 된대요. 꽃 자르면 안 된다. 모녀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아 네. 모녀요? 왜요? 저희 모녀 아니에요. 모녀는 아니고요. 그러면... 가짜 딸이에요. 가짜 딸. 우리 네. 나도 딸인데 가짜 딸. 그 제가 여기 이 공간에서 네. 저희가 로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로컬 비즈니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 소멸, 인구 소멸 해가지고 네.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로컬을 경험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한 달 살아보기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6일이니까 6일 차고요. 6일 차예요? 네. 오, 어때요 와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저도 여행으로
왔다가 카페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 네 그래서 꽃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아서 여기 공간에서 4일은 이제 정원에서 풀도 뽑고 그다음에 뭐 씨앗도 심기도 하고 3일은 여행을 해요. 와. 온전히 오롯이 남해를 여행을 하고 그 일주일을 살아봤던 이야기들을 글로 보내줍니다. 저희가 그 원고료로 활동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행을 하고 또 저희들은 또 컨텐츠가 쌓이고 한 달을 계획하고 왔다가 한 달을 훌쩍 넘겨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두 달째 살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됐습니다. 세 달째입니다. 세 달째요? 네, 네. 아니 왜 한 달 살기도 왜 세 달씩이 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가기 싫습니다. 나를 3개월 동안 여기를 묶어두는 뭐가 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잘해주세요. 희정이 엄마 오세요. 죄송해요. 매일매일 희정이가 엄마 보고 싶다 울어요. 한번 오세요. 저는 기존에 하던 일에서 조금 지쳐서 번아웃이 왔었어요. 취미 필요했던 희정 씨는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바로 이 풍경에 반해서 더욱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또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일차의 꿈은요, 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조그만하게 텃밭을 가꿔보고 싶은 꿈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을 구하고 이제 일을 구했으니까 마음만 딱 열려 있으니까 집만 구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와, 그럼 더 여기 살 수 있다는 거? 네. 푸른 바다에서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는 곳. 여기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네, 남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죠. 지난번에 그 윤주코 씨는 멸치 잡아와서 항구에서 터느라고 엄청 고생하던데 오늘 저 죽방님 안에 있던 임대호 씨는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나요. 그거 신나 보이죠. 이게 뭐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막 그냥 뜰채가 넣었다가 올리면 그냥 멸치가 이만큼 되니까 자연히 그냥 힘이 났어요. 네. 이거 엄청 재밌었고요. 이 죽방령 체험은 지금부터 10월까지 쭉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 장마 오기 전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물때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때 어떻게 확인하죠? 요즘 검색하면 다 잘 네. 나옵니다. 아니면 군청에 연락하셔도 요즘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전 다른 것보다 부모님 모시고 남해여행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너무 좋았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각자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저도 청년 시절 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년들도 뭐 진로 문제라든지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한 달 살아보기는 정말 팍팍한 인생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귀중한 쉼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로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요. 또 평생 살기를 택하는 청년들도 많아지면요. 자연히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여수내고에도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한 사람 있죠. 매주 배 타러 나가는 고민하는 윤주코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배가 항상 제 고민을 덜어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수산물 윤주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선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와 아주아주 잘 통했는데요. 과연 어떤 경력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레스 쯔꾸쯔꾸. 시원한 바다라면 동해 코해 남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히하! 광어 잡습니다. 고등어 잡습니다. 갈치 대게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 온도까지 기가 막힙니다. 와 너무 상쾌하다. 어떤 수산물이 나올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갑니다. 네. 어, 선장님, 근데 네. 선장님께서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신 것 같아요. 올해 36입니다. 아, 36이군요. 네. 동생이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장님, 그러면 네. 선장님께서 주로 잡으시는 수산물은 어떤 건가요? 여름에는 문어를 잡고 있습니다. 문어도 이제 여기 전남 지역에 돌문어라고. 네네. 돌문어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한번 가서 그러니까요.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봐야죠. 네.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돌문어 잡으라!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가만.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늘 우리 같이 일하는 막내야, 막내. 네. 네, 라스트.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거라는 그냥 집에 가. 알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한 선배님이시네요. 아, 네. 선장님은 어떤 선장님이에요, 선배님한테?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잘한다. 어떤 게 좋아요? 말 안 해요, 말 많이 안 해요. 아, 말을 많이 안 해서 좋아요? 일 잘해요. 아, 말 많이 안 하고 일 잘하고. 그럼 선장님 단점은 뭐예요, 단점? 총각? 예. 네. 아, 뭐 그런 얘기를 해. 오늘 총각끼리 진득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선장님, 어, 빨리 가자. 알겠어요. 빨리 그러면 출원해볼까요? 예. 날씨도 좋고 열정 넘치는 선원분들까지 오늘 느낌 정말 좋은데요.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보는 태양입니다.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의 힘을 받아서 오늘 주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 깃발 있잖아요. 네. 저기부터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부표가 왜 초록색, 빨간색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남들하고 이제 안 겹치는 색깔을 고르다 보니까 네. 초록색, 빨간색이 여기 없어요. 쓰시는 분이, 다른 분이. 그래서 아. 제가 먼저 이제 쓰는 거죠. 에. 만약에 제가 부표하면 저는 약간 한 핫핑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그 천막이 또 네. 핑크 색깔은 없더라고요. 아, 핑크 색깔 없어요? 네, 저도 핑크, 블랙핑크로 하려고 했는데. 핫핑크 깃발은 제가 먼저 찜했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쪽으로 갈 때는 배 망망대 한가운데로 왔는데 오늘은 진짜 암초 바로 옆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자, 드디어 통발을 올려봅니다. 오, 첫 번째 통발 나왔습니다. 네. 어, 문어 나왔다. 이야. 어, 있어요? 전남 고기 돌문어 첫 번째 돌문어입니다. 와, 돌처럼 이렇게 몸을 움츠렸어요. 아니, 지금 잠깐 이렇게 제 손에 올라와 있는데 엄청 야무집니다. 와. 기지개. 이게 바로 고흥의 참 예쁜 참문어랍니다. 계속해서 통발을 확인해 보는데요. 또 있어요. 와, 또 있어, 또 있어. 와, 야, 이야기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 문어가 여기서 명품 쇼핑하고 있었네. 이야. 예로부터 귀한 손님 오시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참문어는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지금 제철이라고 합니다. 고흥의 돌문어가 왜 돌문어라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보세요. 다 돌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근처에 이 문어가 서식한다 그래서 돌문어고요. 생김새도 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돌 문양처럼 거뭇거뭇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문어래요. 와. 바닷속에선 알아보기 힘들겠죠. 이제 문어들과 인사는 충분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도와볼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조합 도와드리러 나왔잖아요. 네. 오늘 저의 임무는 뭔가요? 이 통발이 이렇게 올라오면 네. 여기 보시면 이 미끼 주머니가 있어요. 이 정어리 한 마리를 여기다가 미끼 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돌문어는 네. 작잖아요. 네. 근데 정어리 이렇게 큰 정어리를 먹어요? 이거를 다 빨아 먹어요. 오. 아, 냄새도 약간 네. 비린내가 많이 나네요. 네. 통발이 올라왔습니다. 통발이 올라왔고 여기 주머니에 미끼 넣으시면 돼요. 주머니 열고 안에 정어리 넣고 잠그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조업이 지체되지 않게 착착 넘겨주는 것이 포인트. 어때요? 저 실력 많이 늘었죠? 그 사이 반가운 문어는 계속해서 얼굴을 내밉니다. 문어다! 어, 문어 왔다, 와! 으쌰. 월척이다, 월척.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문어를
노래를 보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고흔 앞바다에 문어가 잡혀도 통발 없이는 못 잡습니다. 문어 자비 문어 자비. 와 잘하시는데요? 제가 답가로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 문어 어서 정어리를 물어. 오. 많이 잡아야 내 집값은 두꺼워. 문어 안 잡히면 울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라임 무슨 일이에요? 오, 라임이 살아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랩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아 진짜요? 네, 사실 선장님은 서울에서 화려한 무대를 누비던 힙합 가수였습니다. 아주 깊은 밤 머릿속에 헤어리치는 수많은 단어 그 속에서 나 헤어나고 싶어 일단 먼저 방 문 닫어.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요. 잠시만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내려가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터지고 아 그럼 그냥 지금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하고 2020년에 내려왔죠. 만족하시나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내려오자마자 든 생각이 아, 더 빨리 올 걸. 군대 전역하자마자 내려올 걸. 이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그 정도예요? 예. 네. 이제 선장님은 코흥 바다를 새로운 무대로 삼고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이자 또 뭔가 이 밥벌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죠, 이 바다가. 두 손 묵직하게 챙겨주는 이 바다가 선장님은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어다. 와, 문어다, 문어. 이야, 이번에 완전 월척이다. 이야. 왜 뭐예요? 와, 침을 뱉었어요, 제 얼굴에. 이야. 전남 고흥의 돌문어도 동해의 돌문어 저리가 나 할 정도로 정말 큽니다. 이야, 이 정도는 완전 천하장사. 시작부터 느낌이 좋더니 오늘 투어 대성공입니다. 한결 든든해진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 저한테 잘해주시는 할머니 집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가가지고 아까 잡은 거 이제 해먹으려고요. 아, 아 시골 인심.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왔어. 네, 네, 안녕하세요. 재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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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아이고 잡아갖고 왔어. 많이 잡았네. 네. 네. 오. 네가 누구냐, 니노? 저는 그 6시 내 고향 리포터 윤축구라고 하면 축구네요, 네. 축구. 그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시는 경우를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네, 맛있게 대충 알아들으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런 게 시골 인심인가 했습니다. 삶기만 했는데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손질은 선장님의 목.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어우, 군침돕니다.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찾아왔는데 네. 서슴없이 도와주시네요. 제가 여기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네. 이제 진짜 할머니처럼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타지에서 왔으니까 싫어하는 네.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할머니는 항상 잘 되라고 많이 잡으라고 맨날 응원해 주시고 거의 제2의 어머니 같은 느낌. 그쵸. 할머니가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와. 네. 마을 분들은 조업에 필요한 장비부터 따뜻한 밥 한 끼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이게 그냥 문어만 이렇게 삶아서 먹어도 맛있지만 네. 이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돼지고기랑 네. 문어랑요? 네. 아 여기다 이렇게? 네. 이야 문어에 돼지기름이 싹 발라지니까 무슨 참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하네요. 할머니 응. 여기 지나갈 때마다 선장님 자꾸 뭐 먹고 가라고 맨날 그런다고 하던데. 뭐 있는 거 줘야지. 아니 왜 이렇게 선장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아 사람이 좋은 게? 서울에 사람이 엄청 좋아. 정도 많고 오. 부지런고 네. 근실하고 오.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자꾸 나눠주신 거겠죠? 요리 이름이 뭐예요, 이거? 글쎄요, 요리 이름은 따로 없는데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와, 이런 게 다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정도의 맛이에요? 네. 오! 그치? 우와! 맞아, 그치? 네. 이 삼겹살 고소함이 문어살에 싹 배겨있네. 서울 서보다 더 맛있죠. 에? 서울 가면 이런 맛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이지라. 에. 네,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 맨날 하루하루 보내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 와, 그럼 앞으로 이 동네에서 선장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결혼하면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아, 같이. 같이. 아, 이제 앞으로의 여기 마을의 일꾼이네요. 이 마을을 이끌어가요. 하루 있었는데도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이 느낌은 뭐죠?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정감가는 전남 고흥에서 시골 인심 잔뜩 느끼고 갑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대에 섰던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귀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선장님의 표정이나 말에서 느낀 거는 정말 고흥에서 행복을 제대로 찾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선장님이랑 저랑 그 공통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선장님처럼 바다에서 제 2의 인생을 찾았잖아요. 바다를 누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번에 다시 느끼고 왔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가족처럼 살뜰히 살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 어촌마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어와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쭈꾸 씨도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싶더라고요. 맛있는 음식과 마음 편한 이 마음,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래퍼 선장님, 앞으로도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어 삼겹살이 의외의 조합이지만 궁합이 너무 잘 먹거든요. 참무더가가 지금 제철이니까요. 이번 여름에 나들이 가실 때는요, 야들야들 잘 삶은 문어 준비하셔서요, 삼겹살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꼭이요. 이쪽 씨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변화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